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 수업 안내와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안내 보시면 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밑에 표부터 보실게요. 수능 영어 커리큘럼입니다. 저는 재종반 수업이랑 인강 수업을 많이 해서 수능 커리큘럼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특히 2학년 때까지는 아무래도 포커스를 내신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수능 커리큘럼은 방학 때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 맨 밑에 모의고사, 풀이 수업은 중간, 기말 수업 사이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영어 내신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는 방학 때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구문이랑 문법이죠.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되기 전까지 9주 동안 구문, 문법을 완벽하게 끝낼 겁니다. 그런데 여기 표 보시면 구문 문법이 단계가 두 개입니다. 2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전 문법이랑 심화 구문합니다. 그래서 위에 상반기 수업 일정을 보시면 우선 구문 심화를 5주 동안 합니다. 자, 이거 끝나면 4주 동안 실전 문법 들어가고요. 그러면 3월 2주차가 되거든요. 이때부터 5, 6주 중간고사 대비 수업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7월 20일 정도니까 6월 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대비랑 기말 대비 수업 사이에 3, 4주의 텀이 있거든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전 모의고사 풀이 수업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 방학 특강 수업 안내입니다. 우선 심화 구문 수업 5주 하는데 교재는 제가 직접 저술한 인강 때 썼던 출판 교재고요. 교재 예시는 뒤에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 내용은요,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장을 제가 101가지 패턴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패턴별 해석법을 정리하는 수업이고요. 문법을 이용해서 해석 연습하고 문장 구조 파악 연습하기 때문에 독해력, 문장 구조 파악력, 문법 개념이 완성이 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문 수업을 잘 들으면 내신 영작 서술형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내신 때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9주 동안 단원장 하나 정해서 그 단원장을 완벽하게 끝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일정 보시면 되고요. 자, 문법은 4주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교재는 인강 교재고요. 기본 개념 문법은 아닙니다. 철저히 문법 문제를 푸는 스킬 위주의 실전 문법 수업이고요. 제 문법 수업의 특징이 문법 문제 푸는 스킬을 제가 공식화했습니다. 15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숙지하면 모든 수능 내신 문법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내신 대비할 때 굉장히 편해질 거다. 만약에 기초 문법이 부족한 학생이 있으면 제가 수업 전후에 개별적으로 보충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수업 일정 보시면 되시고요. 자, 뒤에 교재 예시가 있는데요. 네, 이 교재입니다. 근데 실제 교재는 여기 색깔과 장식이 들어가서 뭐더 예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 특징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발일되기 시스템입니다. 저는요, 학생이 그날 수업을 100% 숙지하고 집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 수업 후에 테스트를 봅니다. 그 테스트 결과를 분석해서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해서 학생이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다또 보충 수업을 합니다. 자, 통과 기준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이상 틀리면 계속 재시험 봐서 통과해야 집에 가는 시스템이고요. 만약에 10시까지 통과 못했다. 그러면 제가 뭐딴데 데려갈 곳이 있으면 데려가겠지만 그런 곳이 없으면 집에 보내서 집에서 재시험 통과 시까지 계속 줌이나 동영상으로 계속
감시 관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날 수업은 그날 12시 안에 100% 끝내야 된다. 그게 저의 철칙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업은, 두 번째 특징은 최고의 강사, 최고의 문제, 최고의 수업 이렇게 썼는데요. 좀 잘난 차는 것 같지만, 다산고, 도농고를 지도하시는 강사분 중에서, 제가 뭐 거의 최고의, 검증된 유명 강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나 교과서 그 내신 교재 자료는 인터넷에 많습니다. 그거 이용하면 편하겠지만 그 인터넷 자료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학교별로 내신 문제의 경향과 유형이 다르잖아요. 근데 인터넷 자료는 그 학교별 경향을 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힘들어도 거의 대부분의 교재를 제가 학교별로 직접 제작을 해서 쓰고 있고요. 수업 같은 경우는 100% PPT 자료를 빔에서 싸서 빔으로 싸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힘들어도 준비가 힘들어도 학생들의 편의성과 집중력을 위해서 PPT 화면에 미리 중요하고 시험에 출제될 부분을 미리 표시해갖고 수업을 합니다. 제 수업 화면 하나 보여드리면, 자, 요거는 타학교 내신 모의고사 수업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이 위에 써 있는 게 이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어휘 나오는 부분이고요. 노란색은 문법 나오는 부분이고, 문사분 문장 삽입 나오는 문장이고요. 괄호는 빈칸 채우기고, 파란색은 어휘고요. TS는 주제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미리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부분을 제가 미리 준비해 갖고 오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고 집중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제 수업은요 모두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유튜브로 복습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저도 뭐 이투스 메가에서 강의해보고 전문학의 학원에서도 있어봤지만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수능 수업, 기본 개념 수업은요 메가나 이투스나 뭐 대치동의 유명한 강사들한테 보내시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또는 동네에 영어 전문학원에 많이 보내시거든요. 자, 그 이유가 내신 같은 경우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도 뭐 다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문학원을 능가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4시간 수업 후에 테스트 봐서 결과 참고해서 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은 개별 보충하고요. 그거에 맞게 자료와 과제물도 개인별로 따로 나옵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지만 그래야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월 2회 학생, 학부모님 심층 상담을 통해서 진로 입시 상담 최적의 학습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매달 15일과 30일은 상담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자, 매 수업이 끝나면 조교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부모님께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자, 이 문자에는 오늘 수업 뭐 나갔다, 수업 진행 상황, 테스트 결과, 학생의 수업 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편지 수준의 문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 특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내년 연말에 그 한 해 동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의 성적을 분석을 하거든요. 이 학생이 제 수업을 듣기 전의 점수와 제 수업을 들은 후의 점수 어떻게 변동이 있냐를 매년 분석을 하는데 그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약 80% 정도의 학생이 제 수업을 듣고 모의고사 점수가 오릅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90에서 95% 정도가 제 수업을 듣고 점수가 오릅니다. 그 중에 60%는 10점 이상 오릅니다. 거의 매년 그럽니다.
자, 왜 내신 점수가 더 많이 오를까요? 수능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수업을 잘해도 아무리 학생이 좋은 수업을 들어도 집에 가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 들었던 수업 내용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점수가 안 오르죠. 개인적 공부가 중요합니다. 근데 내신은 좀 다르죠. 내신은 일단 시험 범위가 있죠. 단기간의 승부죠. 암기가 통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내신 점수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 방학 때 기본 문법 구문 실력을 쌓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신 기간이 되면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시험에 나올 부분만 뽑아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뽑은 부분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외우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점수는 많이 오릅니다. 원리는 간단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학 때 기본 개념을 강의하는 것은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강의해야겠죠. 그쵸? 강의력과 실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신 기간 때 학교별로 나올 부분만 뽑아주는 것은요, 철저한 분석과 역시 실력이 필요하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인데, 단기간에 그 학생들이 외우게 하는 것, 이해하게 하는 것, 이 관리 노하우는요, 굉장히 선생님의 경험이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심리도 많이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의 점수는 뭐 엄청 오릅니다. 기대하신 것 이상으로. 그래서 뭐 매년 수많은 학생이 제 수업을 듣고 영어 점수가 오르고 인생이 바뀐 것처럼 믿고 맡겨주시면 기대하신 것 이상의 점수가 반드시 나옵니다. 네, 그러면 두서없는 말씀, 두서없는 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수업 때 상담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